오늘 오후 2시 57분쯤 대청호 청주 문희대교 인근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2명은 대전의 민간 항공 운송사업체 소속 직원들로 기장 이모 씨는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부기장 이모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청주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담수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기름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오일펜스 등을 설치했으며 50톤 크레인 2대가 출동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